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 산에 사람들 많다 아주 그냥 또 어마무시하게 또 사람들 구경하고 크게 뭐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또 여럿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이쪽으로 산행을 하니까 한 번쯤은 꼭 볼 것 같았다.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쑥덕쑥덕 야야 쟤 득이 아니냐 득이? 그 유튜브 하는 애? 야 쟤 따라가 쟤 따라가 쟤 따라가 쟤 따라가면 볼 수 있어. 뭐 여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 아주 곧게 뻗은 삐아리 하나 잡아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일단 올해 명절날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내 버섯은 있다. 고로 그 버섯을 내 버섯을 채취하러 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또 포인트가 올라오고 하니 또 천천히 수색해보도록. 또 오래간만에 능이 버섯 발견. 아, 또 좋군. 좋아. 아, 비를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비를 맞아서 그래도 좋다는. 아, 좋구만. 또 오랜만에 우두두둑. 아, 얘네들은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들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애들은 비를 맞으면 이렇게 검게 변하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조그만 애들은 또 비를 맞으면 잘 자란다는. 우두둑! 아이고, 좋구나 올릉이가. 좋아. 고마워들. 추석 잘 보냈어? 추석 잘 보냈어? 아, 비 맞아서 슬슬 이렇게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는. 어우, 능이 냄새. 능이 냄새 좋았어. 오늘 두 번째 능이 버섯. 어우, 좋군. 올릉이 좋군.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검게. 아우, 좀 전에 봤는데 또 좋아. 또 좋아. 어이구. 아, 이렇게 뭐 여튼 또 캐치. 어우, 뭉탱이로 가가지고 그냥 우두두두. 아, 지금 비가 맞아서 그렇지 밑둥은 상태 기가 막힙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투풀.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훑어보기. 다른 데 있나 훑어보기. 오늘 세 번째 능이 버섯. 아니 능이 왜 이렇게 큰데 어찌 안 따간 거야. 뱀이 나긴 하고. 아니 능이 왜 이렇게 크고 좋은데. 이반합니다 여러분들. 이반해. 오 좋았어. 아, 또다시 묻어주고 살포시 묻어주고 요렇게. 그리고 지금은 뭐 방향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북동쪽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서 있는 포인트는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동남쪽. 그렇기 때문에 크게 포인트는 상관없고 바람 잘 넘어가고 모래가 살짝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참나무 군락 이런 포인트 좋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또 저쪽에 또 능이버섯 네 번째 애가 능이버섯 네 번째 애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디 보자. 요쪽에 또 네 번째 능이가 아주 탐스럽게 그냥 또 열려 있다는. 또 우두두두두두. 아, 좋군. 아주 좋아. 어, 요금방은 좀 정밀수색을 한번 해봐야겠구만. 오늘의 5번째 능이버섯. 아, 이런 건 시큼하게 됐구나. 그래도 좋다는. 여섯 번째 능이버섯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와서 당당하게 나무 제끼고. 아 얘는 거지 녹아내리고 있는. 아 너네들은 오늘 백숙해 먹겠어. 오늘 백숙에 집어넣겠어. 좋구만. 어우 좋았어. 오늘 백숙용 능이 오늘 백숙용 여섯 번째 능이 버섯. 너네들은 오늘 백숙용이야. 또 묻어주고. 털털털털 털어주고. 일곱 번째 능이 버섯. 얘들도 백숙용으로 들어가야 될 애들. 야, 그 비 한 번 왔다고 어제 시끄멓게. 그렇지만 밑둥은 아주 깨끗하고 좋다는. 능이인데. 아우, 아우. 산이 아주 무지막지해. 아주 그냥 오늘 여덟 번째 능이버섯. 아우, 쟤를 여덟 번째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어찌해야 되는 거야. 얘는 나무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를 맞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다는. 어우. 나무 밑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비를 안 맞아가지고 깨끗해. 일곱 번째 반 좋다. 일곱 번째 반. 능이버섯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있어.
어제 내린 비로 지금 한 손바닥만하게 나온 애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동전만한 크기 능이버섯들은 어제 내린 비와 오늘 내린 비로 아마 잘 자랄 듯. 요 늦둥이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잘 와주어서 늦둥이도 나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 오늘 마지막 휴일인데 뭐 여튼 내일부터는 이삭줍기, 능이버섯 이삭줍기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